그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조한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나니라. 오늘 보면 구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익히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씀을 어, 익히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고 습관이 될 때까지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어, 이어서 10절부터 이 1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어, 우선은 12절, 13절. 뭐 이렇게 어, 쭉 아시는 구절인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만능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가 정확합니다. 즉, 12절에 나오는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것을 능력 주시는 지 안에서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 상황은 십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이 도착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물질이 있건 없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안분지족을 배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늘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전에 처할 줄도 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능력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이 되든 되지 않든 변함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참된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무조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가 변함없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